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맥 OS의 파일 공유에는 기본값으로 사용자의 홈 폴더에 위치한 공용 폴더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폴더 리스트를 보시면 폴더의 이름이 아니라 빅맨의 공용 폴더로 표시가 됩니다. 즉, 계정 전체 이름과 함께 표시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유 폴더에 접근하는 맥 사용자뿐만 아니라 윈도우 사용자 역시 이 이름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공유 폴더를 제공하는 사용자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더를 제거한 다음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전과 달리 실제 폴더의 이름으로 공유 폴더 리스트에 등록되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접근하는 사용자들 역시 폴더의 이름만 보이게 됩니다. 이전처럼 계정의 전체 이름을 함께 표시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폴더의 이름과 공유 폴더의 이름을 달리 가져가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사용자를 위해 네트워크 공유 폴더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윈도우와 맥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공유 폴더 설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할 폴더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맨은 다운로드 폴더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의 이름을 빅맨의 다운로드 폴더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검색에서 디렉토리 유틸리티를 찾아 실행합니다. 디렉토리 유틸리티 창 아래쪽에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여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구성 수정을 클릭합니다. 도구막대에서 디렉토리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보기의 레코드 유형을 셰어포인트로 변경합니다. 그럼 공유되어 있는 모든 공유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름을 변경할 다운로드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속성 목록에서 레코드 네임이라는 속성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 속성 이름은 공유 폴더 리스트에 표시되는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럼 레코드 네임을 선택한 다음 속성 값을 빅맨의 다운로드 폴더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속성 이름을 보시면 SMB 네임이라고 보이죠. 이 속성 값을 수정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사용자는 변경한 속성 값을 폴더의 이름으로 보게 됩니다. 레코드 네임과 동일하게 빅맨의 다운로드 폴더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용하고 싶은 폴더의 이름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AFP 네임과 FTP 네임도 보이는데요. AFP를 사용한 네트워크 공유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FTP 역시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저장을 클릭하고 디렉토리 유틸리티는 닫습니다. 그리고 공유 폴더 창과 시스템 설정 창을 닫고 다시 실행해서 공유 폴더 리스트의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맥 컴퓨터에서 공유 폴더의 이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경한 SMB 네임 속성값이 폴더의 이름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SMB 네임 속성값이 폴더의 이름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acOS 네트워크 공유 폴더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